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를 사야 하는데 지금 가장 핫한 차는 어떤 걸까? 내 차는 과연 얼마나 인기 있는 차일까? 그 답을 찾으려면 판매량에 주목해야 합니다. 굴지의 자동차 브랜드 사이에서 두드러진 판매고를 기록한 모델을 통해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집계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판매 실적을 통해 국내 베스트셀링카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산차 판매 순위 3위부터 보겠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소렌토입니다. 지난해엔 국내에서 78,458대가 팔려 국산 중형 SUV 부문 판매 1위에 올랐죠. 올해 판매량 순위가 조금 밀린 것은 현대자동차의 풀체인지 모델 산타페 TM의 등장 때문입니다. 산타페 TM은 올해 2월 시장에 나온 뒤 25,103대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판매량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국산차 판매량 1위는 어떤 차일까요? 바로 33,578대를 판매한 현대자동차의 그랜저입니다. 그랜저는 작년부터 쭉 매달 1만 대 가까이 판매고를 기록 중인 모델이죠.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글로벌 판매량이 후퇴로 주춤했는데요. 판매량 악화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를 꾸준히 늘린 결과 그랜저의 상품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이로써 국산차의 판매량 탑 1, 2에 나란히 오른 현대자동차. 올해 현대차의 판매량은 4월 말 기준 지난해 45%에서 올해 47%로 상승하며 계속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수입차 시장을 빼놓고 이야기할 순 없겠죠. 같은 기간 가장 많이 팔린 수입차는 어떤 모델일까요? 제일 눈에 띄는 브랜드는 바로 BMW입니다. 판매량 넘버 2, 3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6,237대의 판매량을 기록한 BMW 3 시리즈가 판매량 3위. 그보다 2배가량 많은 11,918대의 판매고를 기록한 5 시리즈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풀체인지된 BMW 신형 5 시리즈는 지난해 2월 출시해서 40%의 판매량 증가를 기록한 이후 올해에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를 겨냥해 고성능 M스포츠 패키지를 기본 장착한 모델을 내놓아서 세단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한편 가장 많이 팔리는 수입차의 챔피언 자리는 벤츠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벤츠의 E클래스가 14,203대를 팔면서 판매량 1위를 기록한 건데요. 국산차 판매량 2위 모델인 현대 그랜저가 약 33,000대를 판 것과 비교해보면 E클래스가 국산차 판매량을 상당히 바짝 추격하는 듯하죠. 벤츠가 이처럼 가장 많이 팔린 데에는 E클래스의 주력 트림인 E200의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가미한 것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현재는 독일차 빅2가 나란히 높은 판매량을 기록 중인데요.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판매 재개로 인해 상당한 지각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우디는 대표 세단인 A6로, 폭스바겐은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인 T1이나 파사트로 판매량 회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들의 등장으로 하반기 국내 자동차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벌써부터 흥미진진합니다. 지금까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